일단은 전반 초반에 그 이명희 선수 이제 본상회 경합 과정에서 뭐 퇴장이 있었는데 잠시만요. 영상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? 일단 뭐 그게 좀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첫 골이 뭐 팔라시오스 선수가 이제 크로스가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들어갔던 게 골로 연결돼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팔라시오스 선수의 어시스트가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선수들이 다 준비했던 대로 간절하게 다 열심히 뛰어줘서 저희 팀이 이렇게 좋은 결과 4연승까지 끌고 온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팔라시오스가 평소에 이제 뭐 크로스가 좋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오늘은 뭔가 좀 느낌이 팔라시오스가 잡을 때 반대편에서 좀 넘어오면 제가 이제 미리 세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고 또 팔라시오스도 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제가 득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감독님께서 항상 이제 선수비, 후 공격 이렇게 주문을 하시는데 항상 수비를 탄탄하게 하고 저희가 이제 공격 나갈 때는 저희 마음껏 이제 자신감 있게 해라 항상 말씀하시고 항상 그런 식으로 주문하시는 것 같아요. 오늘도 이제 수비를 좀 두텁게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공간이 났을 때 공격을 좀 자유롭게 해라 이런 식으로 주문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노력을 하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 팀이 경기장에서나 뭐 이제 바깥에서나 보면은 고참 형들이 일단 너무 잘 이끌어주세요. 그러니까 뭐 경기장 안에서도 요즘에는 한 팀이라는 것을 경기팀에서 느낄 수 있고 또 밖에서도 항상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경기장 안에서는 그 이제 동료회라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게 좀 더 두터워서 지금 4연승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일단 고참 형들 너무 잘해주고 거기에 이제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묵묵히 뭐 노력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형들 따라서 이제 하는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일단은 항상 이렇게 경기장에 와주시고 또 열정적으로 항상 응원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. 저 또한 이제 선수로서 거기에 맞게 보답할 수 있는 선수가 되려고 노력할 테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좋은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